오늘 유리가 이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이 거실과 안방에 이큰 틀에 이 대형 유리창이 들어갈 겁니다. 유리창이 들어가고 지금 달아놓은 이 문틀이나 이런 하이샤시에 있는 이제 문들이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고 유리를 다 끼고 오늘은 이제 창문 마무리가 다 끝날 겁니다. 이제 여기는 마지막 공정으로 지금 아직 결정을 안 내렸는데 칠을 할 것이냐 도배를 할 것이냐인데 지금 도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고를 친 상황이기 때문에 도배를 했을 때 인장력이 더 강해지고 더 깔끔하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감이 도배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그다음에 바닥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이제 주방, 화장실 이쪽 이런 게 마무리 공사, 이제 타일 공사를 하겠죠. 타일 공사가 이제 다 끝나면 이곳은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뭐 크게 이제 더 이상이 없고요. 전기 시설까지 다 끝난 상태고, 문도 창문 틀도 다 달아놨기 때문에 이제 유리만 오늘 오후에 들어와서 유리 시공이 끝나고, 바닥하고 이제 벽 공사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딱세 가지 공정이 남았죠. 벽, 바닥, 화장실 타일. 이렇게 세 군데만 끝나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유리 공장에서 벌써 유리가 다 맞춰졌고요. 오늘 와서 시공을 하고 끝낼 겁니다. 대형 유리가 들어오고 밖에 선룸이 있어서 2중, 3중으로 지금 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단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또 굉장히 따뜻하고 오늘 해가 안 뜨고 비가 오는데도 실내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한 20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룸이 있고 없고 차이죠. 시골의 생활에서 이런 썬룸이 있는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폴링도어를 쓰기 때문에 여름에는 저 폴링도어를 활짝 열어놓으면은, 여름에는 또 환기가 되면서, 양쪽으로 좀 문이 다 달리죠? 안방에서도 지금 문이 달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문을 또 열어놔서 환기를 시키게 되면, 실내 내부도 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엔 여름대로 시원하고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이 뒤로 나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이 뒷문을 열어서 또 환기를 하기 때문에 사방팔방 유리창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유리로 굉장히 많이 냈다는 거는 그만큼 환기에 아주 이로운 점이죠. 그래서 뒤에 공간도 굉장히 이쁘고요. 눈이 지금 펑펑 오는데 폐화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전면에 끼는 거. 가로가 3m 50 정도, 높이가 2m 50 정도, 좀 대형 유리인데, 엄청 큰 유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차의 피를 계속 밀을 수는 없고, 눈이 와도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곤가스가 들어있는 폐화입니다. 완전히 단열이 되기 때문에 두께도 두께지만 무게도 엄청납니다. 두께가 2.4cm. 이 안에 지금, 벽 쪽이나 집안 안쪽에, 이런 쪽에 지금, 폐화유리를 창틀은 다 지금 설치가 됐고요. 폐화유리를 낄 부분이 많아서 지금 작은 유리도 좀 많이 싣고 들어왔고요. 단열이나 강도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튼튼한 유리죠. 유리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들어옵니다. 작은 유리들은 이제 뭐 가벼우니까 상관이 없지만 큰 유리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내리는 거는 저 뒤에 거는 내리고 나서 지금 또 하나 실려 있는 뒤에 거는 이 지금 전면에 두고 되는데 그게 제일 큰 무게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리 작업이 굉장히 힘든 고난이도입니다. 한 번만 실수하면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붕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썬룸이 지금 유관상하고 틀립니다. 지금 대각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겁습니다. 직선으로 들면 괜찮은데 유리를 기울여서 대각선으로 오기 때문에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지금 건축의 한 부분이지만 건축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쉬운 일이 없습니다. 네 명이 들어서 지금 들고 들어온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전면 유리 시공 끝났고요. 지금 들어있는 이런 유리들을 또 다 잘라서 이제 전체 지금 유리창에 오늘 다 전부 시공을 할 겁니다. 이쪽에 유리가 다 들어올 겁니다. 창호 공사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유리창을 완벽하게 전체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 아직 이제 유리 이거는 이제 아직 몇 군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어제 눈도 많이 왔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외벽에 썬룸에 들어갈 유리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설치가 될 거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전체 다 유리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 폐하 유리로 해야 단열 시험 성적표가 나오고요. 로이입니다. 보기에는 맨 유리 같지만 전체 다 로이 유리로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썬룸이고요. 이렇게 대형 유리를 전체 다 시공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전체 유리가 다 깨졌죠. 여기서도 외부 썬룸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창호까지 유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또 이제 왼쪽으로 있는 유리창도 저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다 끝났고요. 화장실에 있는 유리창과 여기 드레스장에 있는 유리창도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유리 공사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벽에 도배나 도배할 부분은 도배하고 칠할 부분은 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바닥 마루를 깔고 이제 화장실에 타일 공사만 끝나면 이 집은 완벽하게 공사가 다 끝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문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이 달리고요. 현관도 이제 문이 달리겠습니다. 문만 들어오면 이제 끝나고 외벽에 이제 창문에 후레싱 작업만 끝나면 완벽하게 다 끝납니다.